일단 이 곡의 리듬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르페지오로 치시면 되고요. 아르페지오는 4, 3, 2, 1, 3, 2 줄번호 4, 3, 2, 1, 3, 2, 4, 3, 2, 1, 3, 2, 4, 3, 2, 1, 3, 2 박자를 잘 보세요. 4, 이음줄 있는 거 4, 3, 2, 1, 3, 2, 4, 3, 2, 1, 3, 2 그래서 한마디에 코드가 하나면 얘를 두 번 치시면 되고요. 4, 3, 2, 1, 3, 2, 4, 3, 2, 1, 3, 2 중간에 바뀌는 건 한 번씩 치시면 되죠. 4, 3, 2, 1, 3, 2 바꾸고 4, 3, 2, 1, 3, 2 이런 식으로 한마디에 무조건 두 번씩 쳐주시면 되고요. 중간중간에 살짝 끊어주는 데도 있고요. 그거 없이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아르페지오로 이어치셔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일단 이 아르페지오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이거 치면서 노래하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리듬이거든요. 그래서 노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을 더 충분히 하신 다음에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고 있었던 가쁜 빚은 골목지만 길을 따라가 보면 같은 길이여 어른이란 시간은 아직 어색하게도 나를 채워 많은 게 변했다 해 여기 그대로 젖어 놀았던 우리는 너와는 이제 돌아갈 순 없지만 내가 가진 서랍 속에서 내 가진 서랍 속에서
내가 진사 없어.